안녕하세요. 카테크 인터뷰의 스페터 킴입니다. 자, 오늘은 기아 자동차의 소형 SUV 셀토스 런칭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저희가 좀 행사장이 멀리까지 왔습니다. 여주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먼 곳에서까지 시승 행사 및 런칭 행사를 여나 할 정도로 좀 멀리까지 왔는데 와 보니 그럴만 할 정도로 굉장히 행사장도 좋고요. 그리고 차도 셀토스도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셀토스 외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인상인 얼굴을 보시면 이 그릴하고 헤드라이트하고 예, 전체적으로 굉장히 기아차만의 셀토스만의 디자인으로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보시면 LED 램프하고 데이라이트, 방향지 시등, 그리고 이, 지금 보시면 그릴과 함께 연결돼서 센터까지 연결되는 이 가로 라인이 LED로 점등이 되면서 차가 굉장히 급에 맞지 않게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첫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LED 램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사양이 노블레스 사양 정도 돼야 기본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아래 등급에서는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봐서는 아마도 노블레스 차량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전 예약에서도 지금 5,000대 정도 예약이 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분이 이 노블레스를 선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마 이 크게 작용한 부분이 이 헤드램프 디자인과 헤드램프 LED 램프 이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보신 만큼 엔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 셀토스는 그 기존에 예, 현대자동차의 코나하고 형제차이기 때문에 차 크기도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엔진도 똑같은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6 가솔린과 함께 1.6 디젤 엔진 두 가지가 탑재가 되고요. 마력은 170마력 정도, 가솔린은, 그리고 디젤은 130마력 정도, 그리고 토크는 가솔린이 17 정도, 그리고 디젤이 32 정도, 예, 그 정도 수준의 엔진. 뭐 무난한 엔진을 할 수 있는데 차급을 봐서는 뭐 마력이나 뭐 토크 부족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특히 좀 제가 볼 때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는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연비가 17 정도 되더라고요. 뭐 그 정도면 굉장히 뭐 무난하게 하고 또 준수하다고 생각이 돼서 디젤 엔진의 인기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가솔린도 가격을 봐서는 또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측면이라든지 한번 살펴보면 또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우선 또 좀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이 바퀴인데요. 예, 타이어 부분하고 그리고 휠 부분 그리고 여기 포인트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해서 휠만 봐서는 차급이 소형 SUV급이 아니고 예, 굉장히 중형 SUV급 이상의 차처럼 아주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측면 라인이나 또 전체 옆에 라인을 보시면 이 차가 소형 SUV치고는 굉장히 차체 사이즈가 큽니다. 예. 지금 동급 최대라고 나와 있는데, 앞뒤, 바퀴와 바퀴 간격 사이죠. 예. 휠베이스가 4,3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휠베이스가 길면 길수록 차체가 커지고, 그리고, 실내 공간이 당연히 확보가 되니까, 소형급 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아차가 이번에 계속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는 것처럼, 차체 사이즈, 최대 사이즈, 그리고, 최대 실내 공간 그리고 트렁크 사이즈까지 굉장히 넓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뒷면 보시면 예 앞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디자인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게 보일 정도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되게 세련돼 보이고 약간 어찌 보면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또 고급스러운 부분도 보이고요. 어찌 보면 형제 차인 코나는 조금 너무 개성이 강한 느낌이 있는데 지금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좀 잘 만들어지고 좀 정제가 잘 된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선, 면 이런 처리들이 굉장히 조금 공을 많이 들여 만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로 라인 들어가고 헤드램프 라인 또 면 이렇게 굴곡 이런 거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디자인은 뭐 쉽게 될 수 있어도 이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금형의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할 수 있을 텐데 셀토스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만든 것 같고 차급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많은 좀 노력을 기울인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위에 보시면 스포일러 연결되어서
떨어지는 이 라인들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범퍼가 좀 특이하게 뒤에 스커트 부분이, 예, 에어댐 부분이 조금 바깥으로 좀 돌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자, 이 차는 조금, 예, 어찌 보면 약간 도요다의 일본 차 같은 디자인이 있을 정도로 요즘 일본 차들이 좀 굉장히 날선 그리고 면 이런 것들로 많이 디자인이 되거든요. 근데 셀토스도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면과 선을 좀 많이 써서 굉장히 좀 세련된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으로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셀토스의 실내 공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디자인을 보면요. 뭐, 그, 스테어링 휠 같은 경우는 기존 기아차랑 비슷하고 전체적인 느낌은 비슷한데, 겉에 외형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내 디자인 또한 굉장히 좀 고급스럽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첫인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이렇게 손을 댔을 때나 만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차급 이상의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편의 장비라든지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 차가 기아가 K7 때부터 지금 내세우는 실내 디자인이 좀 심리스 디자인이라고 해서 흐름도 좀 좋으면서 고급스러워 보이고 또 편의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을 추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셀토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급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좋은 소재도 좀 많이 쓰고 예, 심혈을 좀 기울여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이드 부분에서도 눈에 띄는 것들이 소재도 좀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선을 만들어서 예, 좀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기도 했고 또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이 스피커가요 찌그러진 게 아닌데 예. 각이 좀 들어가서 굉장히 좀 젊은 느낌이 날 수 있게 예, 어찌 보면 조금 오버스럽게 말씀드리면 예술품처럼 예, 이렇게 각을 좀 넣어서 스피커도 좀 독특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리고 스피커는 뭐 옵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000G 오포스 예,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갔고요. 아무래도 젊은 층을 겨냥을 한 차다 보니까 뭐 디자인도 그렇고 또 이런 오디오 시스템도 그렇고 이 스피커의 형상도 예, 굉장히 좀 젊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지금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 안쪽에 중앙에 위치되는 그래픽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선명하고 그리고 좀 독특한 게 기어 미션을 단수가 이쪽에 표시가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고 변속하지 않아도 바꾸지 않아도 화면 보고도 편하게 바꿀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스테어링 휠은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이 차급에 어울리지 않게끔 거의 K7만큼의 느낌이 나게끔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도 커졌고요. 예, 이게 2-3인치 정도 된다고 아까 얘기를 하던데 거의 12인치에 가깝게 굉장히 커지게 되어 있고 지금 이 오디오 시스템과 관련된 뭐 라디오라든지 미디어 같은 경우나 내비 같은 경우는 버튼 여기에 다 마련이 되어 있어서 편하게 설정할 수 있고요. 이 하단부는 보시면 에어컨 관련 시스템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면이 예, 유리가 하나로 딱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작게 뭐 표시되어 있고 불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여기 디스플레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세련된 멋이 있고 하단부에 선택할 수 있는 버튼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래에 뭐 무선 충전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12V 단자하고 충전 단자들도 충분히 여유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셀토스는 2륜 모델도 있지만 4륜 구동 시스템 모델도 있거든요. 그리고 디젤이나 가솔린 어느 엔진에든 다 선택이 가능하고 그리고 드라이브 트랙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노우, 그 다음에 머드, 그 다음에 샌드까지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열쇠뿐만 아니고 통풍 시스템도 되어 있고 또 뷰,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까지 있고 그리고 내리막 조절 제한 장치까지 되어 있고 지금 이 차가 당연히 전시차다 보니까 풀옵션 차이다 보니까 그러긴 한데 이 차가 지금 2,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400만 원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 이상이 좀 제가 볼 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주행을 통해서 또 알아보겠지만 주행에 필요한 장비들이 안전장치들이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노블레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 시승했었던 K7급과 동일할 정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할 정도 수준이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차급이나 가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나왔다. 예, 그래서 지금 셀토스를 내놓으면서 기아자동차에서 가성비가 아니면 가심비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가심비가 느껴질 만큼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 공간은 앞쪽은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뒤쪽은 또 뒤쪽 공간대로 한번 넓다고 하니까 한번 타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은 제 키가 181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한번 조정을 해보고 네, 그리고 나서 뒷좌석이 공간이 얼마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셀토스가 네, 동급 최대 크기, 그리고 동급 최대 실내 공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만큼 차체 크기도 크고 예, 앞뒤 바퀴 사이의 공간도 크고 해서 뒷좌석이 자신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까 앞쪽에서 제가 제 평소 운전하는 거리만큼 조절을 하고 지금 뒷좌석에 앉았거든요. 예, 소형 SUV 정도 이상의 지금 공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았을 때 주먹이 예, 한 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여유 공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헤드룸 높이도 굉장히 여유 있고 그리고 시트도 지금 편해요. 그리고 이 시트가 네 리클라이닝까지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공간도 굉장히 여유있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편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소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뭐 SUV도 그렇고 승용차도 그렇고 어떤 차들을 보면 사실 앞좌석 공간에 큰 게 공간적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뒷좌석에 탔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현대자동차 베뉴 같은 경우에는 혼라이프를 굉장히 내세우는데 그 이유가 당연히 이제 크기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앞좌석 공간을 좀 주로 운전 공간으로 얘기를 하고 뒷좌석 공간을 좀 적게 얘기하는데 이 차는 앞뒤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그 차보다도 당연히 급이 한 급이지만 경쟁차들보다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앞좌석과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고 열선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송풍구까지도 뒷좌석이 마련되어 있어요. 사실 소형급에서는 사실 뒤에가 이게 좀 삭제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뒷좌석을 위한 이렇게 에어벤트까지 좀 마련이 되어 있고 USB 충전 단자까지 마련되어 있고 예, 뒷좌석 공간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진짜 굉장히 넓어서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도 되게 좋아요. 그냥 짐물 세트 이런 것은 아니고 인조 가죽일 것 같긴 하지만 소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세도 굉장히 편하고요. 예, 장거리 운전을 하고 또 장거리 뒤에 타고 가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SUV의 장점을 굉장히 잘 살린 공간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트렁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도 공간이 제일 크다고 하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동급 최대의 트렁크 공간을 마련했다고 해서 한번 트렁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900리터 이상의 트렁크 공간이 마련됐다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해치백에서 장점은 높이가 좀 있어서 트렁크 공간을 잘 쓸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뒤에가 좀 짧은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좀 긴 높은 물건이면 상관없는데 긴 물건 실 때는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셀토스는 기존 SUV보다는 조금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폭도 그렇지만 특히 길이가 좀 여유가 있어서 내세우는 것처럼 트렁크의 공간도 굉장히 넓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살펴보면 이게 고무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또 고무로 패드도 되어 있고 예, 보시면 이게 또 장점이더라고요. 실내 공간, 여기는 아마 스페어 타이어 장비들이 들어갈 것 같고 밑에 보시면 굉장히 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납 공간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에 뿐만이 아니고 아래 부분까지 쓰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걸 만약에 이렇게 드러내서 짐을 싣거나 하게 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체 크기에 비해서는 트렁크 공간과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차가 다른 차에 비해 길이가 더 길고 공간이 크고 사이즈가 큰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내 공간과 그리고 뒤쪽의 트렁크 공간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뒤에 트렁크 일반적으로 이 안쪽에만 좀 램프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램프가 크게 LED 램프가 들어와요. 그래서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생각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LED 램프가 있어서 이 트렁크만 아니고 이 주변까지도 밝게 밝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트렁크 공간도 괜찮고 실내 공간도 괜찮고. 예. 이 정도면 소형급이 아니고 준중형급 SUV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물론 스포티지보다는 조금 작더라고요. 한 10cm, 15cm 정도 전체적으로 좀 작긴 하던데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셀토스를 직접 시정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세워져 있던 셀토스의 앞, 옆, 뭐 뒤, 안까지 다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는 직접 시승을 하면서 셀토스가 또 어떤 차인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이 좀 껌껌합니다. 어쩌다 보니 행사가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야간 시승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조금은 어두운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 또 실내 조명이라든지 또 헤드라이트 밝기 이런 것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한번 또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차를 먼저 타면 가장 먼저 이제 차 문을 열고 시트에 앉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트에 처음 앉았을 때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 SUV라 그러겠지만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아요. 의자를 지금도 눌러본 것처럼 최대한 내려보려고 해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좀 더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최대한 내렸을 때 제 시야가 이 차의 중앙보다는 위를 좀 가리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트가 좀 낮았으면 좋겠고 사이드를 조금 잡아주는 게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전체적으로 지지하는 느낌, 뭐 힙도 지지하는 느낌도 조금 그렇고 시트에서는 외형에서 느껴졌던 것만큼의 조금 좋은 느낌은 사실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차에 있어서 시트가 굉장히 비싼 부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시트에서 아마 이 차급에 맞는 정도의 수준으로 시트밖에 채용을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당연히 더 좋게 만들 수 있지만 당연히 더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실내 좀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도어 트림의 디자인이나 이런 감촉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이 감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예, 굉장히 나름 고급스럽게 잘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사실 뭐 기아 자동차가 지금까지 써온 디자인이라서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지금 이 계기판이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타고미터 같은 경우는 바늘로 되어 있어 아날로그인데 안에 중앙에 여러 가지 정보가 컬러로 해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크게 좀 커요. 그래서 기아 변속대는 단수도 옆에 나오고 그리고 연비 정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이 표시가 다 되고요. 아래 뭐 온도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이게 모드를 바꾸면 디스플레이의 디자인과 컬러도 바뀝니다. 에코 모드가 있고 노멀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래픽이 조금씩 변화가 주면서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위쪽에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있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와요. 차량의 뭐 지금 속도, 뭐 측후방, 그리고 차선 유지, 그리고 내비게이션까지 전부 다 컬러로 해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또한 이 차급에 맞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게 내비게이션이 10.28인치? 25인치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지금 보니까 147만 정도 되는데 오디오 시스템을 선택하면 이렇게 10.25인치 정도의 큰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크게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보스 오디오는 빠질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크고 넓으니까 운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버튼류도 터치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소리 난 것처럼 차선 이탈 경보 장치라든지 차선 유지 장치, 그리고 뭐 크루즈 컨트롤 장치, 모든 웬만한 안전 장치, 위급에서 사용됐던 뭐 초기에는 뭐 K9, 그리고 얼마 전에 K7 정도에 사용되었던 웬만한 장치들이, 안전 장치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손을 놓고 주행을 해도 바르게 차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안전 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장치도 거리 조절까지도 세팅을 해놓으면 그에 맞춰서 유지를 하면서 할 수 있고, 또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이 돼서 카메라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면, 과속 카메라가, 그러면 속도를 줄였다가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속도 세팅된 속도로 또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 장비로만 봐서는, 또 안전 장비로만 봐서는 지금 이 차급 이상의 고급 차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토스가 사실은 지금 어쩌면 완전 격렬하게 지금 격전지죠. 예, 소형 SUV 시장이 커질 만큼 많은 차종이 나오고 또 다양한 차종이 나오는 시장에 다시 이렇게 새 차로 런칭을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긴 쓴 것 같습니다. 우선 차체 크기, 그리고 실내 공간, 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최대 동급이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안전 장비라든지 편의 장비도 물론 프로옵션 기준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 트림에는 기본 안전 장비 같은 것도 많이 다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후발에 나온 차인 만큼 신경을 써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시스템은 싱글이에요. 그러니까 좌우 독립식으로 해서 세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데, 근데 사실 뭐 이게 좌우 독립도 또는 이제 3존 뭐 크게까지 3존까지도 있는데, 그런 차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다 개별적으로 설정을 해서 탈 일은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이 차 같이 소형 SUV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탄다기보다 사실은 한두 명 정도가 주로 많이 타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도 뭐 사실 2존까지 이렇게 변경해서 할 일은 없어서 뭐 꽤 뭐 불만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 청정 모드도 또 달려 있고요. 네, 에어컨도요. 그리고 아래에는 무선 충전, 그리고 뭐 USB 단자, 또 수납 공간도 되어 있어서 좋고, 그리고 그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리고 보시면 뭐 통풍이나 열선, 그리고 뷰,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사륜 구동 시스템 모드가 있어요. 이 차량에. 그래서 지금 사륜 락 모드까지. 예, 사륜 락 모드는 앞뒤 구동력을 중립적으로 맞춰서 앞뒤의 구동력을 동일하게 배분하는 장치인데, 지금 사륜 구동 모드다 보니까 이게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기판에서 보면은 이 사륜 구동 시스템의 구동력, 휠 드라이브 되는 모드가 좌측, 우측, 전후, 예전에 사실 되게 오래전 일인데, 이게 처음에 채용됐던 차가 혼다의 어쿠드였거든요. 혼다 어쿠드의 전자식 사륜 구동 시스템에서는 지금 이렇게 계기판에 표시되는 것처럼 전륜, 후륜, 좌우 네 바퀴의 구동력이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셀토스가 전자식 사륜 구동 시스템이 장착이 되면서 지금 디스플레이에 그런 모드까지도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차는 현재로는 전륜으로만 달리고 있고요. 전륜으로 달리면 아무래도 연비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전륜으로 되어 있고, 아까 출발할 때 같은 경우에는 전륜과 후륜이 동시에 또 같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오토홀드 모드가 있고, 그리고 내리막 조절 모드까지 또 있어서, 지금 길에 지금 무단횡단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자,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K7 때도 그랬는데, 지금 이 안에 룸 미러가 이렇게 얇아지고 슬림해지면서 지금 하이패스 모드가 지금 이쪽으로, 예, 하이패스가 일로 안으로 장착이 되고, 그리고
이 센서도 이쪽으로 장착이 되고 이렇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슬림하게 이 볼보에서 좀 볼 수 있었던 모양인데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미션을 보면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오면 스포츠 모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동 모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부분 또 옵션적인 부분에서는 웬만해서는 모든 장치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전장치라든지 주행장치라든지 부족함이 느끼질 수 없는 정도로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 이 시트는 조금 아직까지는 적응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암레스트도 네, 공이 좀 좁네요. 높이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차는 썬루프도 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조금 더 다시 본격적으로 달려보면서 이 차의 성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엔진 성능이나 미션 성능이나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